네, 뭐 준비해온 인스타 하나만 작게 깔아주시면 안 될까요? 잠시만요. 네, 뭐가 좋을까? 헤어지지 말자가 좋을까? 그저비 좋을까? 잠깐 집 좋을까요? 그저비. 그저비 잠깐. 헤어지지 말자로 해주세요. 아, 너무 슬프잖아. 아, 지금 이걸로 하는 건가요? 아, 네. 안녕 모두들, 천명입니다.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밥풀이들 덕분에 정말 이런 순간까지 만나게 되네요. 정말 감동적인 하루입니다. 늘 밥풀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받는 데 비해 제가 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이렇게 진심을 담은 글 몇 줄로 제 마음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이 자리를 준비해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기쁘기보단 어리둥절한 마음이 컸어요. 음원 두 장을 발매한 가수였지만 팬분들을 실제로 만나거나 이렇게 직접 노래를 들려드릴 자리가 없어서 정말 이런 자리가 생기다니 라는 생각이었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저를 여기에 불러주기까지의 과정이 실로 놀랍고 고마운 마음뿐이에요. 정말 양손으로 엄지척 해주고 싶어요. 그저 빛 음원을 발매하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또 오늘이 되기까지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늘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아, 4월 27일 우연히 켰던 라이브 방송 그거 하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때 그 라방이 이렇게 밥풀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으니 말이에요. 그때의 청명맨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제가 가수 준비를 처음 시작한 게 2011년 1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아주 가늘게라도 노래를 놓지 않고 해왔던 게 오늘을 위해 모여왔던 시간이었구나 생각하면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옆에서 늘 따뜻하게 지지해주고 끌어주는 대표님에게도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쓰다가 모자란 거예요. 나 안 모자를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집에 아무리 찾아도 편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어서 내용 계속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들이 주신 마음 절대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하나 기억하고 오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태까지처럼 계속 제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 테니 잘 지켜봐 주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 또다시 만나는 날이 오겠죠?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준비해주고 기다려주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할 것 같아서 조심히 들어가시고 추워지는 시기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 하고서는 사인 제가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이따가 사인 제가 드리겠지만 저 사인 이렇게 만들었는데 설명을 미리 드릴게요. 여기 동그라미 생겼거든요. 동그라미 있거든요. 마지막에 이거 밥풀이에요. 아~ 이상.